네, 인터뷰룸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 네, 부설연구소 울림 김보아 연구원님과 네, 성폭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직 시장들이 이제 하필 또 공교롭게 두 사람 다 이제 그런 성폭력,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내 성폭력일 수도 있을 텐데,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고, 또 비교적 최근에 이제 뭐 정의당 내에서도 이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약간 진보 진영이 마치 더 이런 성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공간처럼 이해하거나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이해가 좀 맞는 방향일까라는 좀 의문은 들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관점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 이제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마땅치는 않고 정확한 구분도 이제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제 진보는 이제 민주당 빼고, 별로 저는 민주당 별로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민주 계열이라고 할까요? 민주계열 편의상 뭐 M 계열, 민주 네. 계열이라고 대충 뭐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해 본다면, 어쨌든 뭐 현재 보궐선거도 그렇고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특히 진보 정당에서는 훨씬 많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신고되고 공론화도 되고 당기위원회 이런 데 이제 제소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은 보수 계열에서는 사건이 없냐?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더 많이 이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 가해자를 비롯해서 주변인들의 감수성 자체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에서는 신고가 없어요. 전혀 남지 않는다니까요.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어떤 뭐그 사건이 은폐되거나 불이익을 당해서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을 때에는 가 있어도 피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그리고 피해를 문제 제기하기엔 더더욱 어렵겠죠. 근데 예를 들어 비서가, 서울시장 비서가 경찰에 바로 고소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훨씬 센데 이 사람이? 이게 되는 싸움이야? 라고 하는 되게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단체들한테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미리 이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것이 성폭력인지를 판단하는 감수성의 관계자, 이제 피해자나 가해자나 주변인들의 어떤 차이가 있기는 할 것이다. 피해자들 이야기를 할때왜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면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조직에 대한 신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내가 얘기하면 뭔가 들어주고 뭔가 네네. 해결을 해줄 이게 것이다 양면이 라는 같이 있어요. 이 조직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없어서 나는 고소해. 뭐 문제 제기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단지 억하심정만으로는 고소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감내해야 될게 너무 그치. 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면 누군가는 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우리 조직이 좀 바뀌고 이런 문화가 사라지기를 이제 기대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진보 진영 내 특히 이제 성폭력 신고가 많은 것은 뭐 감수성의 차이, 성폭력을 인식하는 차이뿐만 아니라 이 피해 당사자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반성폭력 운동하고 되게 궤를 같이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내 개인적인 피해 때문만은 아니고 얘기를 해보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해보면 대부분 이것이 운동이죠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가해자만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알려야 우리 조직에 이런 문화가 있고 우리 조직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공론화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동체적 책임의 문제로 본다고 하는 것, 이거를 그냥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할 뿐만 아니라 좀 그런 면에서 피해자, 문제 제기자의 어떤 인식에서도 혹은 뭐 그거를 공론화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면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2002년부터 반성폭력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오셨고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불과 몇년 사이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뭐 이제 아예 그런 성희롱이나 이런 뭔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부터 지금 미투와 지금 이제 보궐선거까지 좀쭉 돌아보시면 좀 어떤 느낌? 반성폭력 운동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성장해 온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어려운
뭐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나고 요즘에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한 것과 같이 성폭력의 사건 해결이 뭐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법 의존도가 너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폭력 치면 법인이 쭉 떠요. 성범죄 전담 법인이라고 이제 일명 그렇게 이제 불러 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글을 쓸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돈 있는 가해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화 된다. 어떤 검사나 어떤 경찰이나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통념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복불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결심하고 시작해야 하기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법은 남성 중심적인 통념에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있다. 법과 그 집행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시장과 관련이 되면서 돈 있는 가해자들이 더 훨씬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과 그런 언어가 많아진다고 했을 때 성폭력의 법적 해결은 무슨 의미지? 그런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약간 범죄로서 뭔가 엄격하게 뭔가 구성될 수 있는 성폭력이 아닌 뭔가 이런 성폭력들은 또 오히려 뭔가 더 사법부의 뭔가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게 뭔가 없다면 좀더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거의 핵심이 이제 그 소위 체어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현재 강간과 강제추행이 이제 일단 강간의 경우만 보면 해당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폭행 협박 없는 성폭력이 훨씬 많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주로는 위력, 권력 관계, 협박, 혹은 뭐 그냥 말 한마디면 폭행 협박 없이도 피해자를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럴 만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해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폭행협박 기준이 이미 현실 성폭력과 어긋나는 지점이 많은데 여전히 이걸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혐의가 많은 거예요. 폭행협박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어비설에 대해서 폐기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지금 2018년, 19년부터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비동의 간음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튼 동의 여부를 그쵸, 기준으로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법의 기준을 어떤 판단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어쨌든 현실과 법의 괴리. 근데 그 괴리가 점차 이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을 해석할 감수성에 따라서 너무 변수가 크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법은 하나의 운동의 전략으로서 저는 충분히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어떤 관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너무 의존되거나 그러니까 반성폭력 운동 자체가 너무 성폭력의 사건 해결은 법에서 지면 끝나는 것처럼 마치 인식이 되거나 근데 피해자가 무죄받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무죄받는 경우 너무 많아요. 무혐의 무죄. 근데 그러면 피해자는 마치 내 피해를 인정 못 받고 너무 막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해결 절차의 일부로서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선택지를 상상하고 고민할 수 있지? 법에 이제 종속되는 게 아니라 법을 넘나들면서 좀더 성폭력 사건의 어떤 뭐 해결이든 뭐 치유와 회복이든 그것들의 의미들이 좀 확장되고 세밀화될 수 있는 그런 담론은 어떻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 뭐 하여튼 요즘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것 같아요. 여전히 성폭력을 좀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술 뭐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가해자들의 대응이 바뀌면서 계속 뭔가 논쟁하고 뭔가 개입할 여지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뭐 연구를 업으로 하시긴 하지만 약간 머리가 아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동기는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동기라고 해야 될까?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 있고, 그냥 연구자라기보다는 연구 활동가로서 스스로를 이제 정체화하고 있어서, 제가 늘 놀라는 것은 사실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죠.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 늘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뭐 반성폭력 연구 활동가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 피해자들이 훨씬 세상을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경험에 기반한 언어들을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고 그러면서 최근 몇년 동안 만난 피해자들은 저희 뭐 상담소 피해자 리더십 이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피해자고 피해자들은 이미 문제 제기를 결심한 순간 굉장히 많은 어떤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면 사회에서 별로 인식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해요. 계속 불쌍하고 보살펴야 되고 얼마나 아프니 너왜안 힘드니 피해자마자 막 이렇게 가는 인식의 흐름 속에서 피해자 다움이라고 하는 통념에 되게 갇히는데 최근에 피해자들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막 변호사 막 검사 가르치고 또 방청연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다 언론에서 본인도 피해자다. 재판 경험하면서 너무 피해자한테 불리하더라고 하면서 그냥 무기명으로 방청연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가서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 못하나 막 하고 이상하면 막뭐 탄원서 의견서 막 써서 제출하고 그런 거를 계속 받으면서 판사들이 엄청 이제 압박을 부담스러운 느껴서 거예요. 사건 관련자들이 아는데 몇십 명씩 이제 젊은 여성들이 와서 막 이렇게 못 쓰고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쓰고 있고 하면서 아 이들이 더 이상 정말로 이제 성폭력이 막 불운하고 불쌍하고 개인적이고 막어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되게 구조적이고 공적인 어떤 피해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 본인들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간파하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런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사실 되게 경각심을 많이 느끼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힘을 받기도 하고 그런 힘을 모습들에서.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연구와 운동과 활동의 언어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되게 늘 리프레시 되고 되게 너무 많이 이제 늘 배우는 과정이어서 어쨌든 동기를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한 연구를 위해서 피해자들을 만날 때 그들의 어떤 그 생존기와 투쟁기 뭐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각기 상황과 맥락은 다르더라도 이 어떤 피해자 혹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이 얼마나 지혜롭고 강한지 다양한 이미 언어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막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인일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런 성폭력 사건을 뭔가 목격하거나 이렇게 마주하게 된뭐 주변인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뭐가 이제 변했나라고 이제 비슷한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지? 주변인으로서의 우리는? 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에는 되게 피해자들에게 혹은 피해자 지지자들에게 잘 말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 왔던 것 같아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들이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잘 듣는 법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사회는 잘 듣는 법에는 훈련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성폭력은 의사소통의 실패거든요. 가해자의 오해나 착각인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폭행 협박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잘 듣는 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물론 이제 얘기하라면 제가 또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을 다 같이 고민하는 과제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자. 뭐잘 듣는 법에 대해서 한 시간 얘기하실 수 있다고 했지만 뭐 제가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은 어쨌든 누군가 뭔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의 어떤 뭐 편견이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좀 약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일 수도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변인이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가 이야기하든 가해자가 이야기하든 내가 볼때 그거 성폭력인데? 아, 아니 내가 볼때 그거 아닌 것 아닌데. 같은데? 라든지 되게 성급하게 뭐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언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공감가의 피해자가 나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할 때 공감하고 지지하고 어떤 것을 내가 도와주면 될지 같이 정보를 찾아주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정도
역할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어떤 방식의 루트로 해결의 과정을 밟아가야 할지 든든한 이제 지지자가 되어주면 엄청난 정보나 엄청난 무슨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것보다 그냥 늘내 곁에 있는 단한 사람. 그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투 운동 이후에 많은 피해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지, 네, 잘 듣는다는 것이 이제 좀 뭔가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그 이야기들을 좀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사실 성폭력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지만 그러니까 이게 할수 있는 얘기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많은 얘기를 좀 김부아 연구원께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쉽기도 하고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오늘 인터뷰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언제 한번더 초청을 해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한림상에서 감사합니다.